반갑습니다. 한국경제TV입니다. 네, LG 인솔 SDI입니다. 오늘 좀 이른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, 오늘 종목 영상을, 좀 이른 시간에 찍어서, 아마 종가가 이제 오후장에 좀 바뀔 확률도 있기야 하겠지만, 대체적으로 오늘 이차전지 쪽이, 지난주 금요일날, 또 테슬라 혼자 이렇게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, 뭐, 다른 거 지금 사실 볼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죠. 전체적으로 볼때 아침부터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빠진 흐름으로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이차전지한테는 오늘 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뭐 음전을 한다거나 그럴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. LG인솔을 봐도 지금 42만 원 위에다가 일단 가격을 좀 올려놨거든요. 여기에서 아래 꼬리 음봉, 그러니까 그 시가를 좀 미는 이런 식의 음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박 상단 위쪽으로 올라온 첫 번째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. SDI 여전히 지금 마지막 저항을 좀 소화하고 있는데 39만 원을 넘기려고 했지만 지수가 조금 약합니다. 월요일이고 또 이번 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금요일 퐁당퐁당으로 이어지는 그좀좀 애매한 그 주예요. 이게 이렇게 시장이 퐁당퐁당으로 열리게 되면은 일단 연속성이 많이 없죠. 그 다음에 이번 주또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 증시가 또 이제 내일부터 긴 연휴, 국경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. 거기다가 또 일본이 총리 바뀌고 이제 금리 인상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는 그런 총리다라고 하면서 오늘 거의 뭐 녹았죠. 일본 시장이.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감안할 거는 감안하고 봐야 된다. 수급적인 부분, SDI는 오늘 시가 띄우고 좀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키움 매수가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, 기관 쪽은 어느 정도 그 매수 포지션까지는 아니다라고 해도 매도를 강하게 한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고요. 일단 프로그램 쪽에 매도도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 매도도 일부 좀 나와주고 있다. 이거는 오후장에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장중에는 이것만 보셔도 대충 오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LG인솔도 지금 키움이 한 7천주 정도?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1대1에서 이쪽이 살짝 우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양봉 보여줬다가 살짝 윗꼬리. 이 비율에 따라서 보통 그날의 흐름이 이제 뭐 결정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힌트를 주거든요. 저는 크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데이터가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. 퓨처엠도 뭐 양봉 윗꼬리, 코올도 이때 윗꼬리, 그다음에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올라 있고 전고체 애들이 힘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전고체 종목들도 올라가고 LNF도 올라가고 2차전지 쪽에 대체적으로 빨간불들이 많습니다.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날은 아닐 것 같고. 내일 또 휴장이다 보니까 주가를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올릴 만한 그런 날은 아닙니다. 또 월요일이고 내일은 분기가 이제 바뀌는 3분기, 4분기로 넘어가는 이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바꿉니다. 보통 이런 분기 턴이나 반기 턴이 오면은.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차전지 흐름들이 쭉 좋았고 보통 한 1, 2주 전부터 이런 그 방향을 조금씩 보여주거든요. 지난주에 약했던 게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.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약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어지고 있죠. 그러면은 이둘 중에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좀 비중이 줄어들 확률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. 이차전지가 아마 10월달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가격 라인 똑같아요. LG인솔은 42만 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라운드 피겨 최대한으로 지켜주면 되고요. SD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리 가져 있습니다. 3839죠. 네, 39만 원을 어쨌든 간에 넘어가지 못하면 제가 늘 마지막 저항이다, 마지막 저항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를 넘어가야 다음 가격을 바꿀 수 있는 40만 원대로 진입이 되고 그 40만 원 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, 나와줄 수 있다는 거. 결국 SDI는 39만 원을 넘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, 저희가 이제 무료 종목도 이쪽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.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을 또 드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저희가 관련주 정리 주말에도 착착착 해드리고, 우리가 이번 주에 어느 쪽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, 네, 어려운 거 없죠. 이런 일정만 잘 정리해도 우리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죠. 저는, 들어오시는 방법은
여기 텔레그램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저는 수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휴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